발전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졸중, 고혈압 등이 발달될 수 있고요.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 일주일에 한번 축구를 하는 것이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45분 이상 일정한 시간, 숨차기 전까지 겨드랑이에 땀이 나는 정도가 얼마 정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장 지방을 태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탤런트 배도환, 실제 나이 50세, 혈관 나이 52세, 이상 지질혈증 발견, 배도환, 규정 속도 위반. 내시경 소견을 보면 추가로 진행된 위내시경 검사. 평소 위 통증을 겪어왔다는데 이거 아플 땐 짜증나잖아요. 염치끝이 아프고. 과연 배도환의 위는 건강할까?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한컷 찍었는데요. 여기는 좀 정상처럼 보이시지만 여기는 어떠세요? 본인 보신 게. 피가 있네. 피도 있고 염증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이쪽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러네요. 역류성 식도염이 좀 진행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도에서부터 문제가 발견됐는데 아침은 거의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침 겸 점심. 뭐 저녁도 이제 사람 만날 때마다 시간이 달라지고. 나는 좀 짜게 먹는 거. 짠 소금 매운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소금 없으면 맛이 없잖아. 불규칙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이 가져온 결과가 아닐까. 위를 들어와서 이제 사진 찍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괜찮으신데 여기 너무 하얗지 않나요? 혈관이 보일 정도로 투명하고 이쪽이 평평한 소견을 보인 것은 만성 위축성 위염입니다. 그 만성 위염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만성 위축성 위염은 크게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부 보고에 의해서는 만성 위축성 위염이 진행되면 위 안에 장상피 화생 또는 위염으로 발달됐다는 소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는 짜게 먹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흔히 나타나는 소견으로 짜게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늦게 식사라고 주무신 습관이 밤새 역류하게 만들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를 만드는 거죠. 탤런트 배도환, 실제 나이 50세, 생체 나이 50세, 심폐 나이 48세, 혈관 나이 52세, 위내시경 결과 역류성 식도염과 위축성 위염 발견, 식습관과 운동 습관 개선이 시급하다. 배도환, 규정 속도 위반. 아이고. 아이고, 표정이 안 좋으시네. 힘내세요. 앞으로 잘 관리하면 되죠, 뭐. 배우라면 한 10살은 젊어 보여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 생활 식습관 그걸 좀 노력해서 고쳐야 되겠고. 먹고 움직이는 사소한 습관이 건강한 당신을 만든다. How old are you? 당신의 나이는? 거울인데. 거울. 벌써 가을 돼가지고. 그래. 산뜻해진다 벌써. 눈이 있는 건가? 우와. 와, 거기 좀 조금씩 이렇게 숙이고 있네. 그래. 우리 그러면은 파란 지붕에 한번 가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들어와요. 어와. 미국 여자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먼데 출입부터 하시네. 아, 네. 들어왔군요. 여인 어디서 오셨죠? 저는 여기는 핀란드에서 왔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왔어요. 아십니까? 몰라. 모르세요? 아이고, 어떡해. 촌에서 커서 촌이를 시집 안 해도 뭘 알아. 아, 그래요? 얼른 들어가. 네. 할머니, 할머니. 여기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걸어주셨어요, 할머니. 왜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말르라고, 이거 말르라고. 썩으니까. 썩지 말라고. 여기 바람 트는 데다 놓으면 잘 말라. 저기. 아, 이렇게 왜 걸어놨나 했더니 바람이 잘 통해서. 바람 쳐서 말르라고. 어머, 여기 너무 예쁘다. 그치? 뭐가 너무 예뻐? 집이 이뻐요. 집이? 시골집 이리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 나는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이 나무예요. 신기하다. 어. 그거? 짜구 나무. 짜구 나무. 짜구 이름이 짜구 나무. 사랑 나무라고 하고 짜구 나무라고. 아 사랑 나무면 이제 할머니 저게, 할아버지 처음 만나신 거예요? 저게 해가 넘어가면은 네. 이파리가 이렇게 딱 붙어. 어떻게 이렇게 붙어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앞으로. 이렇게? 네, 딱 붙어.